자, 발로란트 챔피언스 2021 베를린 여섯째 날 매치, 마지막 매치가 함께합니다. B조의 최종전.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E시드로, 패배하는 팀은 그대로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센티널즈와 크루 e스포츠, 북미의 1위 센티널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최강팀 크루 e스포츠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아, 센티널이 긴장되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샤잠도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난 경기 리퀴드와의 경기에서도 이게 뭔가 짜임새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그런 부분도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하루 그렇죠. 정도면은 충분히 뭐 보완할 시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하루 동안 센티널즈가 뭔가 새로운 구성보다는 아무튼 코치님과 함께 굉장히 인상을 강하게 인상 팍 쓰고 들어오시네요. 저는 팬됐어요. 네, 지금은 지면 탈락입니다. 본인들의 위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승자전이 아닙니다. 8강이 아니고 4강이 아니고 결승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센티널의 조합이 이게 국내 선수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던 그렇죠. 그런 조합들이고 영역도 중시하지만 K조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크루가 아, 이 조합을 쓸 거면은 좀 영역을 빡빡하게 먹어야 되고 싸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자, 일단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설치 10초 남은 시간에 설치까지 완료. 체력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넥셋은. 오, 야, 이거 샤잠 이걸 돌아보네요. 아니 판단 뭐예요 샤잠. 아니 진짜. 자, 그리고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샤잠 한 발 더. 아, 서로, 서로 작전. 이래 점수가. 자, 그럼 넥셋. 근데 이거 넥셋 피 없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시기 그냥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원탭 헤드만 아니면은 안해체까지 해냈네요. 와, 와 방 이거를 반응이요. 아니 씨, 아니 반응. 자, 점수의 위치를 모를 건데 근데 너무 많아요 점수. 불독으로. 점수 지금. 자 불러야 돼요. 많은 거 감지했죠. 와, 점수. 여기까지 트레이드. 근데 이제 정보는 다 얻었어요 그래도. 네, 자 A 사이트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세 명의 선수. 난전이에요. 자식 대기 중. 나가요 대퍼. 와 성공 보세요. 와 성공. 와 샤잠. 연습 많이 했네요 센티널. 와. 타이밍이 예술인데요. 와 성공의 마술사 샤잠. 가디언이 그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내주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 자, 일단 텐즈가 한 명 더 끊어주면서 두 번의 킬을 내줍니다. 시까지 지진난타 강하게 사용해주네요. 근데 이거를 텐즈가 버리고 지금 빠지는 팀 하나 더 좋네요. 네. 네. 있는 거 알아요? 나오라고. 와, 나와라. 현재. 균열. 이건 그냥 끝까지 묶어두겠다는 생각이죠. 본인은 네. 빠져나가면 되니까. 절대 나가지 못하게. 너는 어차피 이쪽으로 나와야 되지. 스캔데요? 네. 둘 다 잡지 않나요? 와, 텐즈! 아, 판단력이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아, 델직 실수했어요, 이거 델직이. 너무 놀란 나머지 이거는 네. 미스가 한번 있었고. 와 텐즈 놓치지 않아요. 이거 예? 자 마지노 1대1이에요 칼포. 자 칼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불러야지 이거는. 그리고 붙는. 와 4킬에 텐즈. 야 바인드 리퀴드 바인드 전에 있어서 이번에 프레처도 텐즈 캐린데요 진짜. 이게 브릿지와 제트 즉 엔트리와 척후대 라인들의 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 마지노 좋은 기회. 네, 밀어야죠 이건 밀어야죠 균열. 밀어야죠. 자 이번에 좋은데요. 아이고. 아 구덩이가. 구덩이는 뭐 네, 끝났죠. 그대로. 네. 근데 가지고 갔어요. 네. 다행이죠. 네. 저거 아마 사용한 걸로 판정될 거예요. 아, 네. 아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구덩이가 네. 나가는 와중에 끊겼던 거라서 다음 라운드에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진짜 웰컴을 못했네요. 네, 일단 뭐 지켜는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아래 더블은 좋네요 진짜. 2대2 한 명 판각은 알아요? 이 봐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포탑 한번 세워주면서 대포가 도와줍니다만 데일직의 승리 그리고 캐즈니까지 대포를 잡습니다. 이거는 데일직하고 캐즈니 또 잘 방어를 했죠. 균열로 탑 한번 아니면 알람본 그리고 나무수업 또 한번 잘려요.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아, 지금 탑을 그루. 잘 지키네요. 근데 진짜 탑을 네 탑을 너무 탑을 너무 잘 지켜요. 대포가 이거는 시기 있죠. 자 이미 들어왔어요. 자 여진으로 한번 지연시켜줬습니다. 대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지진강타 들어옵니다. 오 이걸 일단 잡아내요. 샤잠이 그래도 같이 잡아줬어요. 와 캐즈닛 너무 좋았는데. 야 캐즈닛이 레이나로 그렇게 20킬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린 것 같아요. 자 일단 균열 네, 달려가죠. 들어옵니다. 하지만 텐츠 와 진짜 와. 반응 뭐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쪽에 있는 선수 스파이크를 들고 있는 딜직입니다. 대포 알고 있죠. 델직 입장에서는 방금 게임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노도 지금 하기 싫겠네요. 네.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안테나에서 달려와 봤더니만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 모두 잘려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반샷이에요. 나오는 건 이렇게 끝나는데요. 시계게 한 번 더 사킬 에이스가 나오겠는데요. 이거는 어딘지 뻔하죠. 센티널 네, 입장에서는 확인 안 되는데 안테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노 자 시계게 에이스 기회가 오나요? 안 주나요? 아 시계 지금 줄 타고 넘어갔어요. 시계 지금 사냥하러 갑니다. 자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뒤로 물러나게 정찰자로. 아 마지노 정말 짜증나겠네요. 대포 선수도 그 와중에 대포 선수도 지금 보세요. 네, 지금 화가 주겠다고. 났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텐즈 일단 로프 위쪽 자 해부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존슨의 설대 2층에서 아 존슨 보여주나요? 2명째. 자 오늘 텐즈보다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존슨 이거 기회 아 충분합니다. 존슨가 보여주네요 그래도 잘합니다. 세레모니 확실하게 약간 화날만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크루가 제일 많이 거둔 거는 모든 팀들에게 센티넬 프레처를 보여줬다. 봤죠 이거? 자 일단 우주 장벽 바깥쪽에 대퍼 와 이걸 나가요 저렇게? 저렇게 나왔다 온다고요? 멈춰요 지금 3대 3의 상황. 자 각을 잘 벌리긴 했습니다. 크루이 스포츠 자 미드 쪽에 두 명의 선수 대퍼를 또 잡았어요. 근데 마지노 캐지니까지 아 요건 가져가야죠. 아 동선 메인 먼저 가야 돼요. 메인 먼저 오, 오! 클라우스 이거 마지노도 오! 아 이건 좀 아쉬웠겠네요. 자 클라우스 체력 5 남았습니다. 그래도 클라우스는 해줄 걸 다 해줬는데 샤잠이 잠시만요 3대3 이러면 알만한 게 체력 비슷한 거 알 거예요 서로. 근데 문제는 시야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스파이크를 가지러 가는 길 자체가 험난합니다. 와 머리를 맞췄어요 네. 지금 그 와중에 균열 이렇게 한 명은 이쪽에다 묶어두고 샤잠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연막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독성 장막 때문에. 자 미드 라인 쪽에서 지금 베이스 라인 쪽에서 나오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일단 설치 진행하네요. 식 선수가 탑 보고 있습니다. 자 체력 많은 대지 아 질 뻔했는데 방금 그러니까요. 혼자 킬.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의 포탑. 자 여러분 위치 알아요? 자 대지 자 대포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 125예요. 아. 와, 오, 근데 와 이거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경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지가 이제는 다 소비가 되면서 들어옵니다. 오, 근데 와, 클라우스 집중력 너무 좋았죠. 자, 한 명 더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 명째 제대로 막아냈어요. 자, 위치까지 모두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이미 셋 잡았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쵸? 이거는. 와, 이거는 뭐 할 거 다 하고 얘가 텐즈까지 크루도 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조합의 약점을 같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세게 나왔는데요. 추적 뒤에 나왔어요. 오, 일단 클라우스. 와. 야, 이거 2등인데요.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이러면 갇혔죠. 세게 뒤. 뒤에.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샤잠이 빼고 왔어요, 샤잠이. 자, 그렇죠. 자, 샤잠이 일단 1킬 올려줬고요. 저 일단은 살아남았어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샤잠이, 센티널. 캐즈니까지 한 번 더. 계속해서 불리해요. 봐주고 불리해요. 있어요. 불리해요, 넥슨이 불리해요. 네. 자, 샤잠 2킬. 자, 설치를 진행합니다. 빌사이트. 아... 자, 넥셋과 마지노 한 명씩 그리고 2대2 상황. 섹 선수는 체력 없어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위치 걸렸죠, 이거 장전 때문에. 아,
옆을 바라봤는데 델직 체력 없었습니다. 6.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어우. 이거는 뭐 저건 어쩔 네. 수 없죠. 자, 텐즈 일단 어우. 여진도 피해요. 여진이 살짝 늦기는 했었는데 네. 어떻게든 아무튼 텐즈는 미리 피해 놨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굳이 올인인 거를 봐 놓고 이렇게. 아니 이거 사이트 들어온 거 기다려도 뭐 아무튼 화력 차이로 충분히 이겼을 것 같은데 크루가. 자 그러면 A 사이트에 일단 봉쇄 걸어 놓은과 동시에 마지노. 자 봉쇄 걸리기 전에 마지노가 봉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빼면 끝이라서 이거는. 자 남은 건 클라우스 샤잠에게. 아, 네, 이것도 미스샷. 자 샤잠 다 붙었어요. 다 붙었어. 아, 세 번 미스샷. 이거는 좀 타격이 크죠. 그리고 대포가 이로 인해서 널킹이 강제로 되면서 재미를 받고. 잡아도 문제는 A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A 사이트는 이미 시간에 될 것 같죠. 이거 죽지 않으면은. 네. 장막은 존스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딱 돼요. 오! 캐즈네! 설치는 됐어요? 자 그런데 구덩이를 펼쳐버리네요. 자 일단 들어오는 키로! 좋았어! 마지노의 판단! 한꺼번에 커버가 서로 와! 이거는 콜미스가 있었던 게 텐즈가 우측각을 봤어야 되는데 안 봐줬거든요? 근데 실기 그렇죠. 두 명을 끊었죠. 네. 자, 캐즈넷! 아 하지만 대퍼에게 2대2 됐네요? 스파이크는 A입니다. 그리고 오퍼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죠 이거? 자 넥셋이 이제 베이스 라인 쪽에서 문으로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샤잠! 미스샷 너무 많아요. 넥셋 선수! 아 이거 많이 흔들려요. 자 총기는 일단 델직 선수의 스펙터 환자로만 이제 다를 뿐 펜지의 오퍼 피해 가야 됩니다. 혜진이 보여줘야죠 이거. 자 우주 장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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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그럼 보구선? 안돼요! 자 존스까지 한 번 더 샤잠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첫 번째 세트가 그대로 센티널에게 들어갑니다. 1대0 프랙처를 가져가는 센티널즈입니다. 아 저 엔딩은 너무 아쉬운 게 우주 장벽을 하고 생각이 있었는데 제일직과하고 캐지나타고 약간의 아 그냥 계획했던 부분들이 달랐어요. 그나마 잘 따라간 거죠 이건 진짜. 그렇죠. 네, 뭐 마지노와 캐지님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온 뭐 클라우스의 뭐 엄청난 임팩트 있는 그 캐리력 덕분에 버틴 겁니다. 사실 7라까지 정말 많이 헤이븐에서 오랫동안 피닉스를 하긴 했어요 쓰기. 근데 그 단점들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스카이로 돌아온 모습이고 캐즈넷의 레이나는 사실 믿을만 했죠? 그렇죠. 아 정말 캐즈넷의 레이나가 사실 한번 포텐셜이 터져준다면 아, 네그조트도 힘을 입어가지고 제트로 또 캐리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정찰자 자 오른쪽 바라보나요? 봤습니다! 아 알겠어요 잡았어요. 근데 왼쪽도 있는 거 알아서 이거 자 들어오면서 하지만 넥젯! 아 이거 메인 싸움이 지면 안 돼요. 메인이 싸움이 져서 설치만 돼도 땡큐거든요. 이거 쓰기 입장에서는 2대1 제거. 뭐예요? 설마? 왼쪽? 이걸 이기기 위해서 이어서 무리수를 뒀는데 결국에는 크루가 자 아스라 대기 중이죠? 자 델직입니다. 자 C사이트 안쪽에 있는 거 알아요? 자 긁어봅니다. 델직 잡히면 안 돼요. 자 두 명! 텐즈가 일단 잡히면 안 돼요. 아 텐즈가 잡아버리네요. 마샬 맞나요? 아니! 아 이거 졌어. 또다시 텐즈 차인가요? 이미 멘탈 나가요 이거 진짜. 세 명을 그냥 먼저 끊어버리면서 텐즈 선수가 캐드를 끌어치기. 와. 아니 이거는 오케이 넥제 너 피스톨 알겠는데 다시 한번 텐즈 차이 보여줄게. 와 진짜 영리한 게 포탑을 가려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하려고. 네. 아 캐즈네 짜증나죠. 설치. 아. 설치 지금 샤잠 선수로 다시 한번 캐시니까 잡아줬고요. 넥셋을 잡아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노가 일단 대퍼. 자 뒤쪽에서 텐즈는 계속해서 샷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 혼자 남았습니다. 텐즈! 그대로 아, 네. 들어가네요. 방금은 분명 들리는 건 다 마샬샷이었는데 죽는 건 다 센티널즈 선수들이었네요. 잡아내나요? 아 본인을 읽힙니다. 아 자,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넥셋 나와라 이런 거예요 텐즈가. 내가 잡으면 잡고 아니면 난 뛰어나겠다. 근데 대포는 벌써 들어가 있는 거 너네 모르지. 이러고선 베이팅을 한 거거든요. 정말 위치 선정도 좋았습니다. 빠르게 시간 나다의 전략에 텐즈! 한 번 더. 와 진짜 보통 오퍼 들고 저렇게 연막을 들어갈 생각 못 하거든요. 크루가 너무 늦어요. 진짜.
계속해서 이건 분명 뭐 방해 공작일 네. 것이다, 널킹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좀스 일단 끌려 들어갑니다만 마지노 맞지 않습니다. 놓쳤어요. 자, 정말 뒤에 나오는 선수를 잘해주고 있어요. 자, 1대1 상황 마지노 식입니다. 식 예술인데요? 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텐즈가 한 명, 그 이후에 아니 여기서 이 몸이 두 명, 마지막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뇌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샤잠 얼마 줘? 이거 찐이에요, 샤잠은. 자, 차고 통해서 일단 실사스 진입 성공. 네, 캐즈님 백업이 일단 빠르기는 해요. 자, 추적자까지 눌러주면서 텐즈 인도 당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자, 세 명과 두 명 남았습니다. 사이트에는 센티널즈만 있습니다. 연막을 뚫고 마지노. 간만에요.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오! 자, 샤잠만 남았는데 일단 드론 때문에 일단 위치가 파괴됐어요. 자,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자, 위치! 오! 첫 에임은 졌는데 세컨 수정 스프레이 에임이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연막으로 모든 각을 지우고 반복 작업이 뭐냐면 카메라로 지금 에임만 체크하고 다 정해요. 그냥 지금 자, 차고까지도 한 번 더 정리가 됐습니다. 자, 넥셋이 칼날 폭풍 들고 들어오는데 아, 맞지 않아요. 네, 설치 위치 보는 순간 아차쉽죠, 이거는. 네. 자, 일단 총기를 하나 얻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노 좋아요. 자, 클라우스와 넥셋. 마지노가 은시저 다 빼가지고 저 킬 만들어냈거든요. 네. 자, 사냥꾼의 분노와 함께 모든 선수 정리됩니다. 대포 하나 맞는데요. 아, 넥셋. 그래도 하나 해내네요, 넥셋. 들어갑니다. 추적자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두 개의 추적자가 실사이트! 그러면 찾아. 타이밍 예술이네요, 와, 진짜. 정말. 이거는 그냥 팀 합과 샷으로 밉니다, 게임. 에이, 이거는 양동으로. 그냥 홈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센티널즈. 대포 위치 너무 좋은데! 대포가 B사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샤잠, 클라우스, 텐즈가 마무리. 자, 아직 오퍼가 없다고 해서 들어갈 건데. 자, 지금 넥셋의 오퍼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자, 그래서 위치 바꿔주고 각 지웁니다. 둘 다 온 거 알아. 둘 다 온 거 알아. 사운드 들었어요 이거. 네. 와, 진짜. 자, 시기. 이거는. 네. 자, 그리고 데퍼. 데퍼는 살짝 아파요. 샤잠. 자, 불러드리고 본인이 모두 정리! 자, 세 명 정리합니다. 근데 이거 캐진이 괴물이라서 몰라요, 지금. 그렇죠, 지금 레이나가 네. 제일 큰 걱정이에요. 2대2에요. 그리고 클래식이고. 레이나. 근데 방금 성공까지 써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지나갔죠, 벌써 한 턴. 넥셋 물립니다, 물립니다! 사이버 감옥 때문에 태진이 안쪽에 갇혔고. 아~ 자, 그리고 시그마 존스. 자, 3대1 태진이 샤잠에게 잡히네요. 딱 됐네요, 시간. 시간 딱 돼요. 마지막 원이 설마 이거 딱 와! 아니, 마지막 원이 마지막 원이 뜨기 직전이었는데 0.09였죠? 0.09? 안 울렸죠? 그쵸, 안 네. 울렸을 거예요. 이제 울렸어요. 그래도 보네요. 예, 이게 울렸으니까 다행이지. 안 울렸으면 대형사고. 오! 마지노 빨랐습니다. 좀스가 여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이거 이기면 솔직히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아, 이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중력의 샘으로 일단 언더헤브 쪽에 숨어있는 선수 한 번 더 체크를 해줬습니다. 왼쪽으로 먼저 도는데요. 아, 클라우스에게 잡히네요. 아, 클라우스가 확실히 좀 든든하네요, 크루에서. 이번 오퍼만 견디면 돼요. 와, 넥셋 좋아요. 흐름 탔어요, 넥셋. 여기서 샤잠까지만 템포대로 하지만 샤잠 대기 중.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오픈을 해줬는데 어떻게 아니 눈총이 오른쪽에 그래서 왼쪽으로 그리고 텐즈 안 맞아요. 텐즈 안 맞아요. 왜 못 잡았죠 이거는? 아니 지금 양 팀 다 좀 난리 났어요 지금. 우주 장벽까지 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번 라운드는 사실 좀스가 조금 억울할 만한 게 이거. 아, 이거 어떻게든 잡겠다고 지금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아, 결국에는 일단 죽긴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죠. 자, 일부러 올린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근데 뒷선 어떻게 해야 돼? 뒷선 걸리는 거 생각해야 돼, 뒷선. 자, 대퍼. 자, 샤잠 일단 들어오는 판에서 캐즈니 샤잠 존스. 자, 한 대 걸렸어요. 대퍼. 대포가. 끝까지 잘 기다려줬죠. 설치 됩니다. 설치 됐는데. 설치는 됐어요. 아니, 왜?
와 이거 너무 급했는데 방금. 자 2대1이에요 2대1 마지노 마지노 샤잔에게 정리되네요. 크루는 오퍼를 한 라운드 버리고 벤달이나 팬텀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 이건 시간이 이제 없어요. 18초예요. 정보 많이 봤어 하지만 마지노가 들어오면서 아 정보 알죠, 다 봤습니다 텐트. 자 칼라포코 칼라포코 몇 명인가요? 너무 많아요. 와, 자 일단 원이 샤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샤잠이 그 와중에 세 명을 다 잡아준 것도 되라고.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이거 시기 골 줄 거예요. 인도하는 빛과 동시에 세더 점수라고. 캐스는 하지만 대퍼에게. 자 우주 장벽 세웠습니다. 사고 나는데요? 네 저기가 잡히면 이제 우주 장벽도 힘을 많이 잃죠. 자 위치 파악이 됐어요. 아 서로 네, 자리 바꿨어요. 자 일단 올라오는데 억울해요. 억울한데 대퍼 샤자. 그러니까 아예 텐즈가 대놓고 희생을 했네요 그냥. 그러니까 텐즈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거를 아, 화살 아 잘못 찍었어요. 아 없니? 아~ 있습니다! 이거 화살 각이 살짝 우측으로 틀어져가지고 계속. 원래는 의심하네요! 아니 캐지! 캐지 뭐하는 거예요 방금! 아, 아~ 화살에 진짜 진짜 1cm 각도 때문에 또 가요? 또 가요? 텐즈 있는데요! 텐즈! 어, 하지만 넥스! 아니 이거는 다 막아서 네 아 이거는 그쵸 C로 달려야죠 지금 여기 다 와 있을 거다 네 네그젯이 조그만 소리 더 내... 이걸 B로 달리나요? 설치하려면은 뭐 20초 가능한 시간 충분한데 네 아니 자 일단 맨을 보냈고 너무 쉐도우 복싱 하는데요? 아 네그셋이 와줬네요 넥셋 너무 좋아요 넥셋 넥셋 넥셋이 이걸 하나요? 때. 제일 중요할 때 와 넥셋이 어그로 끌고 확인했어요 제일 중요할 때 좀스 자 커넥 쪽으로 아 와 넥셋 7라운드를 만들어 야 이걸 메시 가요 올인했어요 사장 선수가 좀 사준 것인가요? 근데 이겼어요 C 그냥 달려야죠. 이번엔 본인들. 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넥셋 다시 한번 총알까지 그 역동에서 주워서 넥셋 살아났어요. 이거 풀세트예요. 아, 텐즈라서 모르기는 하는데 안 돼요. 아, 이제 안 돼요. 그대로 와 무결점으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가는 크루 e스포츠입니다. 와 정말 아 넥셋 선수 아 얼굴 핀 거 봐요 아 얼마나 기뻐요 정말 첫 세트에서 너무 무거웠고 두 번째 세트에서도 계속 잦은 실수로 센티널이 너무 분위기를 가져갔었는데 최고의 팀으로 분장을 했었던 진짜 센티널즈인데 저는 그러니까 앞뒤 1, 2세트 3세트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와도 넥셋을 진짜 박수치고 싶어요 이거는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앞 세트를 그렇게 그렇죠. 안 됐는데 복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선수 아, 이거는 거예요, 멘탈 진짜. 정말 네. 단단한 거예요 스테이지 1, 2 쓸 때 보여주고 많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시점 챔피언스에 와서 이렇게 진다? 탈락한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정도인 게 장막이라서 자 델직 자, 첫 번째 식 선수부터 먼저 잡아냈습니다 일단 뱀이빨의 위치부터가 사실 와 봤어요? 자 들어온다 델잭 다시 한번 델잭 아니 어떻게 잡았어요 델잭 이거? 두 명 일단 잡아놓고 시간 끌어줬습니다 두 명 남았습니다 와 이러면 지금 설치 자체도 멘탈 어렵죠? 나가요 진짜 설치 안 됐어요 아니 자 플레이오프를 갔다고? 안 돼요 아 델잭까지 이렇게 말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클라우스 아니 아 등을 보입니다 지금 너무 흔들렸어요 집중력 너무 좋아요 클라우스 그렇죠 대퍼 하지만 3대2 자 뱀이빨 한번 깔아주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마지노 이제 내려오는데요. 근데 이게 마지노가 이거 스킬 남았어요. 인도하는 빛이 많아서 아니 캐즈닛이 맞으려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델즈 아 실수 맞네요 이거. 그래도 아 조금 흥분했네요. 자 씩 확인됐어요. 자 페인트스탄으로 밀어내고 위치 오 와, 그래도 씩은 잡고 갔으면 일단 정보 많이 얻었거든요 여기서 네, 3명의 선수가 A 메인 쪽에서 있었다 아, 이거 센티널 무조건 달려야 돼 그러면 리더 투! 네. 오 텐즈 조심하세요 왼쪽 한 명 더 자 확인했죠? 어? 와 아니 델직 투가 두 대를 잡는다고요? 델직 갑자기 각성하는데요? 총기 없었거든요 총기 다 얻었습니다 아니 델직! 한 명 더! 와 3명 자 샤잠 샤잠 스파이크 위치 못 먹어요 이거 진짜 그냥 이거 사운드 나기 전까지 그냥 위치만 지켜도 돼요 아, 넥셋 잡아내네요 이걸 지금 자 왼쪽 오른쪽 각자 피면서 들어와 줍니다 크루 e스포츠 지금 크루도 위험하긴 해요 자 이렇게요 하지만 대퍼에게
근데 이러면 자리 어느 정도 100% 확인이 됐는데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요. 아, 근데 레이즈 스킬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대포가 아~ 정확하게 잘 들어갔네요. 와, 대포가 이거를 풀어준다고요? 대포가 캐리하는데 대포가 이 장막에 대해서 좀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저 장막을 빨리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폭발팩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강제로 뚫어놓고 착각을 보는 게 어이? 넥슨! 옥종원님 어디 있었어요? 네. 아니 크로이 스포츠 다 했죠 뭐 넥슨은. 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피 별로 했습니다만. 없어요. 자 메인 쪽에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크가 문제는 빗사이트 안쪽에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많이 본 각이죠 이가. 그렇죠. 헤븐은 와야 돼 이거. 그냥 거 알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그냥 둘 다 이 정도면 헤븐이다. 아! 이게 눈이 멀었어요. 그쵸. 아. 정 눈과 내 눈이 동시에 멀면은 내 손해죠. 그렇지. 물론 본인들이 레이즈가 있지만 지금 센티넬 기재라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스코어만 믿으면 안 돼요. 텐츠 살아났어요. 보여줘.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앉아고 있는데. 텐츠는 예. 그 세트 안에 저게 가능할까요 저게? 부러워요. 네, 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요. 제가 부러움의 느낌으로. 네. 네, 자 대퍼 선수 다시 한번 A 메인 쪽 틀어 막아줍니다만 캐진이시 등장합니다. 아, 격추. 잘 날아왔는데 진짜 격추됐네요. 자 그리고 좀 맞죠. 에버 알고 4대. 있어요. 자 샤잠까지 살려주고 하지만 마지노. 자 마지노만 존스가 마무리 지어주네요. 헤븐 싸움. 아, 자, 섹스기 저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데이즈 존스 트레이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3대 2 한 명 더. 둘은 몰랐네요 이거. 사운드 들었어요. 오, 아니 맞췄어요. 뒤로 넘어갔죠. 케즈니. 와, 데이즈까지 후반전. 아니. 아 센티널즈가 이를 좀 이용을 텐즈 와 이거 잡히나요? 와 이거 텐즈하고 샤잠이 아, 호흡을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흥분할 만했어요. 넥슨 아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너무 흥분까지 아니 대포가 하던 거는 나는 그냥 엔트리를 혼자 뚫어버리겠다. 와 물론 데이지게 커버가 있어서 그렇죠, 가능한 거지만 세팅이 엄청나게 되어 있었지만 와. 아 이것마저도 씩 안 풀리죠 방금. 아 네 총계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크로이 스포츠 어 그러네요. 올 업그레이드 지금 제일 상황이에요. 지금 센티널즈는 대퍼 선수 혼자 팬텀 들고 있어요. 대퍼는 이러면 이거 그냥 숨죽이고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거는 좀 많이 기우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서 나오죠? 오. 읽혔어요. 와우. 네? 대퍼 진짜 화났나요? 집중력 뭐예요 대퍼 지금 와. 크루한테도 본인 팀원한테도 화났을 거예요 대퍼는. 대박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를 사이트를 어 그렇죠 그렇죠. 자, 아 이걸로 밀어내네요. 밀어냈어요 텐즈. 네, 이러면 이거 구덩이까지 확정이에요. 무조건 쓸 거예요. 자 위치 바꿉니다. 네. 자 텐즈 선수 아 그거 봤어야 되는데 아 텐즈 선수 지금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자 밀리기 직전. 자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구덩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와 넥슨 선수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헤븐 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아 이 오퍼까지 정리해냈습니다. 자 가장 위험해 보였던 텐즈 살리나요? 아 이거 부활 위치 잠시만요. 부활 위치가 너무 안 돼. 살렸어. 일단 살렸어요. 자, 살리긴 했어요. 자 지켜줘요. 자 그런데 씩. 이거 태진이 태진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칼 들어와요. 아니 칼로 확인을 안 하고 먼저 들어가면 어떡해요. 자 혼자 남은 쓰기입니다. 살려놨더니 뭐 이제서 칼 잡아도 살려놨더니 아니 방금은 쓰기 먼저 확인해주고 텐즈가 들어갔으면 되는데 아 텐즈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텐즈 긴장했어요! 텐즈 백스프! 저희가 정말 1년 내내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의 텐즈가 나오고 있어요. 텐즈의 자, 실수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실수 안 해도 텐즈가 그 침착함의 대명사 텐즈가 와 이거 레이저랑 같이 확인 그런데 대퍼 먹여줍니다! 아 대퍼가? 아 클라우스가 자, 계속 끊어주네요. 3대2 일단 아덱세 추적자 추적자 일단 샤잠 자 한 명 남았으면 클라우스 자 부활 설치 안 됐어요. 힐도 못 줬고 이거 불안하죠 지금. 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와. 아 존스 좋은 선택했어요. 아 혹시나 팠을까봐 보는 거거든요. 아 이거 별까지 문제는 작업했어요. 문제는
옆에서 아, 와 대포가 또 하나요. 대포 다 했어. 대포 다 했어요. 아니, 이거는 넥젯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먼저 봤거든요. 사실 네, 실수한 게 돌아가 있었는데. 와 이거 정말 방금은 넥젯 캐진이 둘이 서로 양각을 보면서 봤는데 대포. 자 근데 여기서 벨지크. 벨지크가 어? 아, 먼저 보내요.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뛰기 시작했어요. 식 선수에게 정리됩니다. 10대 10. 데미 장식으로 들어갔어요. 젓가락 못 받. 못 받았어요. 데미 장식을 좀 날려버리게 됐고요. 일단 존스가 들어오는 마지노가 대신에 스트레이드. 자 그리고 해부 쪽에서 두 명의 선수입니다. 추적자로 이거는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비할 시간을 벌겠다. 그렇죠. 한번 밀어냈어요. 이거는 판단 빨랐어요. 마지노.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경사로. 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식선수가 두 명 한 명 클라우스 정리됩니다. 마지막 마지노 선수를 대포가 마무리해버립니다. 이러면서 10대 11 다시 한번 스코어는 센티널 쪽입니다. 30초. 자 셋업 A예요. 셋업 A예요. 그렇죠. 들어옵니다. 넥스. 자 근데 오퍼를 잡게 되는 석가래가 이거 같이 나와줘야 돼요. 해븐에서 이거 해븐에서 소리 내면서 같이 나와줘야 자,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일단 샤샤 한 명 같이 나와줘야 돼요. 자 넥셋이 끊어주긴 했습니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노 넥셋. 자 시간 없습니다. 10초 이거 버텨야 돼요. 텐즈. 마지노가 원샷 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아 텐즈 일단 설치가 돼버렸어. 텐즈 여기서 잡아야 돼요. 마지노! 아 근데 여기서 재빨리 B를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타이밍이. 자 과연 들어올 수 있나요? 자 존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선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자 텐즈 하지만 캐진에 들어오면서 텐즈 한 명 더 가능한가요? 뒤쪽으로 기둥 뒤. 아 이거 지금 텐즈 바빠요. 아 대일직 두 명. 자 그리고 정찰자 존스. 자 트레이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마지노가 또 놀았어요? 마지노가 또? 자 뱀이빨 이거 그냥 그쵸 설치해야 되죠. 아 이런 모습을 또 두번보네요 오늘. 아니 추적자가 와 마지노 방금 나왔는데 추적자를 와 1대1 자 넥셋이 오늘 하루종일 안 맞던 오빠가 넥셋 대 대포예요 지금. 대포 대 넥셋 매치를 건 두 선수의 경기. 와 넥셋 와 네,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소리 알아요? 와 상관없어 안 돼요. 중요한 경기에서 이 중요한 경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요. 식. 자 마지막 대포. 1대3 대포. 대포라면 지금까지 해온 실력이라면 할 수도 있어요. 가디언이 맞나요? 자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안 가면 돼요. 그쵸 이거 그냥 1로 가면 돼요. 3대 1인데 시간 1분이에요. 아 구덩이까지 빠졌다. 이거 대포가 느끼고 지금 조급한데 대포가 열심히 하고 막아냈지만 와 대포 입장에선 지금 모든 걸 끌어올려서 지금 다 했는데, 하고 있어요. 다 했는데 그렇죠. 다 이렇게 차려줬는데 다 했는데 마지막 또 대포의 손이라뇨. 기다린 선수들은 1년 동안의 과정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이거 보였어요? 어딘지 알아요 이제 대포 자리 아니겠지? 대포 기다려! 크로이 스포츠 라틴 아메리카 유일한 꿈이 그대로 팔각으로 향합니다. 아 난리 났습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농담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전개예요. 진짜 온몸의 전율이 그쵸 진짜 정말 미칠 것 같죠 지금. 마스터즈 때 조롱을 많이 나했던 그렇죠. 그런 크루이 스포츠인데 와 아니 이거는 크루는 정말 올해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센티널즈를 상대로 8강에 올라가고 센티널즈를 집으로 보냈다? 이미 업적 달성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이로써 와. 베를린 현재 있던 파워랭킹과 전 세계 모든 e스포츠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랭킹 순위는 의미가 없다! 와... 울어요. 이게 아니, 정말 울고 그냥 뭔가 정신이 나갈 만해요 지금. 와 진짜 저는 오늘로써 그 다른 엔트리도 아닌 넥셋에게 리스펙하는 존경심이 진짜 그러니까 잘한 것도 나중에 와서 잘한 것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세트에 그렇게 많은 실수를 본인이 보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2세트 때 끌어올리고 3세트 때 슈퍼플레이를 몇 번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